아버지, 전 오늘 왕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온 겁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궁의 산의 진미가 넘칠 것인데. 제겐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최고예요. 왕자 마마.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뭡니까? 신들은 왕자 마마에 대한 충심을 보이고자 이리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한 출신 귀족들과 장수들은 반드시 왕자 마마께서 국본이 되셔야 한다 믿고 있습니다. 왕자님께서 태자의 위에 오르시는 날 우리 옛 마한 출신 귀족들을 그 품에 안아주신다면 신들은 목숨을 걸고 어락께 주청해 왕자님을 태자로 세워주십사 청하겠습니다. 요소공공 어르신. 그리 놀랄 것은 없네. 내 왕자님을 잠시 뵈러 온 것이. 네,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하늘 아래 두 개의 달림이 없듯 어라하의 뒤를 이을 국보는 오로지 성치전 왕자뿐이요. 더 이상 내게 사특한 소리를 한다면 내 고진검이 그대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왕자 마마의 말을 듣지 못하셨소. 야마타이로 떠나세요. 내법 좌평이 잘 모실 것입니다. 외숙! 이 외비랑 왕자의 충정을 의심치는 않아요. 허나 왕자가 한성에 있는 한 할불과 같은 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허나 외숙, 이 구수는 아바님의 칼이 되어 구구려를 경략해야 합니다. 막고해와 목나근 자, 친구도 대장군이 있지 않소. 왕자까지 검을 들지 않아도 될 일이오. 구수 왕자를 신과 함께 야마타이로 보내셔야 합니다. 내 법좌평. 구수 왕자를 향한 어라의 안타까운 부친의 정은 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수 왕자는 너무도 강하고 위험합니다. 만일 구수 왕자를 야마타이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백제는 다시 둘로 쪼개져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망을 억누르기엔 인간은 너무도 약합니다. 이 외숙이 장담하지요. 왕자 역시 결국 그 야망을 누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바다가 고요하고자 해도 파도가 흔드는 법이지요. 잘못하면 할불 건건만신 옛 마한의 귀족들이 다 죽어나가겠지요. 성지전 왕자와 형제간의 피를 봐야겠습니까? 왕이 다툼으로 인한 지난날의 비극을 되풀이해야겠습니까?
만일 구수왕자를 야마타이로 보내지 않으신다면 백제는 다시 둘로 쪼개져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소자, 아바님과 성치정 왕자의 칼이 되어 고구려를 정벌코자 하였습니다. 이 한 땅과 요동을 넘어 중원의 땅에 백제의 깃발을 꽂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소자의 칼이 양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자의 고진검이 백제를 다치게 하기 전에 백제를 떠나려 합니다. 야마타이로 가겠습니다. 그리하도록. 모두들 나를 따라오라. 이 노송은 온조 하라바님께서 심으셨다 들었다. 그때는 손가락만한 작고 여린 묘목이었을 테지. 후원을 가릴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백제도 마찬가지다. 400년 깊은 뿌리는 우람한 줄기로 자라나 지금의 백제를 일구었다. 허나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저 거목의 줄기 위에 숱한 가지들이 뻗어 나간 것처럼 백제는 수많은 나라를 길러내야 한다. 저 가지들이 풍성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백제의 품에 안긴 모든 나라들을 화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이 아비의 백제가 이루고자 하는 바이다. 그나 예 아버님, 너는 뿌리고 또 줄기다. 예 구수야. 예 아버님. 너는 성지전 아우의 줄기 위에 뻗어 나가야 할 가지다. 명심하겠습니다. 북쪽의 고구려도 서쪽의 요서도 동북의 말갈도 남쪽의 사만도 백제라는 줄기 위에 뻗어 나갈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 모두는 백제라는 이름 아래 조화로운 천하를 이루게 될 것이다.